안녕하세요. 상아모입니다. 오늘은 청경채를 가지고 데쳐서 시금치처럼 무치는 거 해볼게요. 잎이 작을 때는 이렇게 데치시면 돼요. 잎이 좀 클 때는 또 이렇게 데칠게요. 씻어가지고요. 데치겠습니다. 살짝만 데쳐줄 거거든요. 들어가서 이렇게 숨이 죽으면 바로 건질 겁니다. 이렇게 찬물에다 건지시면 돼요. 두 번 정도 헹궈 줄게요. 그래야지 청경채에서 이제 열기가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. 이제 청경채 나물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마늘을요, 약간만 넣을게요. 소금을 약간 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 국간장을요, 한 스푼 넣는데요. 이 국간장 대신에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참치액 쓰시면 더 감칠맛 나고 좋습니다. 이거는 참기름입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대파 다진 거 이렇게 좀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주물러 주시면 돼요. 삶아서 데쳐서 이렇게 헹궈둔 거를 물기를 꼭 짭니다. 꼭 짜서 넣어줍니다. 이렇게 묻혀주시면 돼요. 마지막에 통깨를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. 자, 마지막에 통깨를 넣어주시면 끝났습니다. 통깨를 마저 뿌려주고요. 저렇게 청경채 무침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